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올림포스 2 영어 독해 유닛 22 리뷰 테스트 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레오나르도 피사노고, 그 다음 better known as 더 잘 알려진, 자, 더 잘 알려진 by his nickname은 별명 피보나치라고 알려진. 실제 주어는 레오나르도 피사노가 주어고 나머지는 동격의 구조의 보어로 쓰였습니다. 자, 얘는 단수 is. 자, 13th century 13세기의 이태리의 mathematician 하면은 수학자 였습니다. 자, 피사노는 비번수고죠. 태어났어. in 넓은 장소를 나타내죠. 이태리에서. 자, 그러나 was educated. 자, 피사노가 다시 주어였고 계속 단수 처리했어요. 자, 수동으로 was educated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 in 노스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 자, 그의 아빠는 held. held는 여기서는 가지고 있었다. 자, diplomatic post에서 post는 여기서 붙이자면 위치란 뜻이에요. 외교관 지위를 키위가 지위죠.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 제인 무지아 알제리아에 알제리아겠죠. 자, 그리고 히는 누구냐면은 그의 아빠예요. 자, he was taught. 자, 그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 수학을 there. there이 말하는 건 알제리아겠죠. 그래서 he was taught. 수동으로 잡았으니까 아빠가 아니고, 그래서 he를 얘로 잡아야, 주인공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교육을 받았어. 수동, BP, 수학을. 자, 대열은 알제리아에서. 자, he는 우리가, 이름이 두 개라서 헷갈리네요. 자, F로 쓸게요. 그래서 주인공 피보나치로 잡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는 트래블 여행했다. widely. 그러면 대부분 여행했어. with his father. 아빠와 함께. 그래서 동사 1번, 그 다음 과거동사 2번. 자, recognize는 인지했다. 인지했는데, 자, enormous는 엄청난. 자, advantage 이익에 대해서 of 수학적인 시스템에. 자, 그 다음 여기 문법 주의하시고, 앞에 수학 시스템은 사용하다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 사용되어지는데 in countries, 나라인데, 자, that 생략구죠. 데이가 말하는 건 피보나치와 아빠가 방문했었던 나라들에서. 자, 피보나치는 ended가 동사예요. 끝냈어, 그의 여행을. 자, around는 대략 연도인데 대략 2200년도에 그리고 또 동사가 ended 과거, 돌아갔어 to 피사로. 피사의 탑이 있는 이태리겠죠. 자, there이 말하는 것은 피사에서. 자, 이 피보나치는 썼어. 자, number of important에서 많은. 자, 중요한 문서 들을 썼어요. 자, 위치가 말하는 것 앞에 나오는 문서 받아주죠. 자, 이 문서들은 played an important role, play a role에서 중요한 role, 역할을 했는데 in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으니까 reviving, 다시 회복 시키는데, 자, 고대, ancient, 고대 수학적인 기술들을. 자, 그리고 피보나치는 만들었는데 significant은 상당한, contribution은 기여를 했다. 그 자신은 고대 복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여를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피보나치가 was considered 고려되어졌지만, 수동 고려되다. 자, consider to 써요. 고려되다. 자, consider to be 되도록. 자, one of the 뒤에 복수, 최상급 뒤에 복수 명사 talented mathematicians의 끝에 s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은 가장 talented는 재능이 있는. 자, 수학자 중에 한 명으로 고려되지만 for middle age예요. 하면 중세. 그 다음 few가 중요한데 few가 여기서 부정어예요. 그래서 거의 없다. 자, 뭐를 realize,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It was 가주어. 자, 피보나치 대 진주어. 대 강조구조죠. Gave us, 우리에게 줬던. 자, decimal number 시스템은 십진법, 숫자 시스템을 줬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럼 동격이죠. 힌두 아랍에게 숫자 시스템인. 자, 위치가 말하는 거는 이 decimal number 시스템이 위치를 잡았어요. 이 십진법 시스템을 replace, 대처
했는데 더 로마의 숫자 시스템을.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정리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진법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중세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자노.